지금 유가족 대표들하고 지금 대치 중이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 유가족들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가족들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그 여러 방송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뭐 입학 특례라든지 의사자 지정이라든지 뭐 엄청난 그 평생 동안 먹고 살 걸 달라는 그런 건 아니다. 이 그 세월호 사건이 전말을 정확히 일단 알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수사가 제대로 네. 이루어져야 된다. 아, 당연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지금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전례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에 있어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세월호 선박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월호의 간접 원인인 해피와 커넥션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이에요. 다 수사 중이죠. 그래서 예. 한국선거협이라든가 해운조합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나 일부 그 언론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이걸 제대로 진두지휘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 뭐 김기춘 비서실장, 예. 뭐 국무총리, 예 그리고 뭐 예컨대 안행부의 중대본, 중앙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중대본에서 제대로 대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 확대가 된 것 아니냐.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려 하고 직접 지시가 없었다 사고 수습에 대해서. 네네. 예, 물론 그런 건 다 백수 앞으로 다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정치적 책임은 수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네. 그건 정치적 책임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 특검도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럼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럼 특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네. 조사위원회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그 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위원회가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위원회는 그 어차피 그 위원회의 대부분은 그 세월호 피해자 쪽에서 나오고 물론 제3자도 나옵니다만은 대중의 그 여론에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딱 잘라서 처벌할 사람을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을 또 책임을 묻고 하지 않고 자칫하면 더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위원회 그 이게 뭐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드느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에 미진한 부분을 특검 수사로 가는 것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검도, 대신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을 유가족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아, 특검 검사를 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지정을 해라. 네, 최소한 네. 검사가 있고 검사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검사의 경우 그리고 검사보의 경우에 어느 한쪽이라도 유가족 쪽에서 추천하는 네. 사람을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을 안 그거를 그렇게 하면 또 법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매번 특별검사는 아직까지 특검이 뭐 상수라가 안 돼가 있으니까 매번 특검은 그 법에 의해서 만듭니다. 네. 예, 매 사건마다 예, 법안으로 만드는 거니까 예, 근데 추천을 누가 하는 걸로 그래 법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좀 유가족들이 저렇게 국회 지금 공간이라고 그러죠. 저기가 국회 공간 앞을 일단은 점령한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앞을 지금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뜻인지 정확히 저 앞에서 이제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예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 예, 철저히 규명해 달라. 유가족들이 그 화가 나는 것은 저도 백봉 한번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자기 그 아들 딸들이 뱃속에 갇혀서 그 구조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거야 예. 뭐. 은진할 수 있는데 집어서니까 얼마나 화가. 전 국민이 거기에 아파했지 않습니까? 아, 그 아파하고 분노하고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예. 분노하고 아파했죠. 예. 우리가 최소한 그, 이 국가의 그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직정 절차를 거쳐가는 여러 가지 절차, 민주주의 절차. 예. 이 기관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그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합의하려고 노력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예, 기다려주시는 것이 네. 저는 옳지 않겠냐 이런 생각. 미국은 9.1 테러 이후에 1년 동안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활동했죠. 진상조사를 1년 동안. 1년 뒤에 하고 그리고 백서가 엄청난 백서가 나왔죠. 네. 예, 다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피의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살했지 않습니까? 네, 사살했죠. 예. 그런 걸 보면 참, 그, 미국도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세월호 사건을 잊었으면 안 돼요, 이제. 네. 과거에는 뭐 이런 큰 사건이 나면 그때 막 반짝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랬는데 만약에 과거부터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내고 안전대책을 강구를 했다면 이 세월호 사건은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겠죠. 네, 지금 여야 당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금은 네,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지요. 네, 저기서 지금 물리적인 그런 충돌이 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